안녕하세요. 유진성 명작입니다. 사주에서 신강사주인가 신약사주인가 그리고 또이 사주가 오행상 수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주가 신강사주인가 신강인가 신강사주인가 신약사주인가 그리고 사주에서 오행상 수가 많이 있는데 이 수가 많이 있는데 왜이 수가 많이 있는데 과연 수가 많이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주에서 개수. 자, 개수를 갖고 태어난 달이 여기서 편제 오행상 화기운이 있습니다. 한 여름철에 화. 그러니까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편제. 한 여름철이죠. 한 여름철에 개수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죠? 물상무는 소나기겠죠. 소나기. 소나기는 잠깐 내리고 멈추겠죠. 아무리 내려봤자 소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옆에 위에 올라와 있는 임수가 과연 살아있냐? 막간 물을 갖고 있느냐? 보려면 오화유에 있는 임수는 증발됐다. 이 말은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 약하다. 얘는 이미 소멸성 굉장히 힘이 약하다는 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거의 힘이 없다. 그러니까 허자를 씁니다. 허자. 허. 허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개수에게 있어서 임수는 큰 물의 기운이 아니라 이 계수 내리는 비만도 못한 양이다 이말 물량이 굉장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가짜다 이게 뭐겠죠. 힘이 약하다. 자, 그리고 옆에 계수가 있고 해가 있으니까 수가 많이 있으니까 엄청난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신강사주가 아니라 이렇게 수가 많아서 신강사주가 아니라 이 사주는 신약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신약사주. 자, 옆에 있는 개수는 같은 비견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해가 있어요. 뿌리를 둘 뿐이죠. 뿌리를 두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얘는 해하고 면은 합을 하게 되죠. 합. 합을 해서 목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목국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서 목의 기운은 얘가 개수가 얘한테 물에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 공급. 개 묘에게 수생목을 해주니까 이 개수의 양이 작다 이 말이에요. 얕아요. 그렇게 굉장히 비양이 작음을 이야기해줍니다. 많지가 않음을 이야기해줘요. 홍수처럼 아니면 소나기 엄청난 비가 내는 홍수의 기운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내리면서 힘이 좀 약하니까 소멸성으로 가겠죠. 소멸성. 약하다 이걸 보겠죠. 수생목을 해주니까. 또 여기에 해가 묘가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신이나 유가 있을 경우에 유가 있을 때는 이 개수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때는 해. 근데 묘미 해묘합을 하기 때문에 목으로 쏠리니까 얘는 얘한테도 공급하지만 이해 속에는 간목에도 물을 공급해줘야 하니까 물량이 작고 작다 이겠죠. 그래서 사주가 신약사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추어들이 보면 엄청나게 물이 많다, 수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약하다. 그래서 수가 약하니까 관직을 당기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관운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관운이 약하죠. 이럴 때 사장명에서 이럴 때 장면에서 오행상 토가 배우자를 상징해 줍니다. 토가 배우자를 상징해 준데 이때 토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토가 두르면 얘는 탁해서 마구 죽습니다. 얘가 두르면 죽어요. 토가 두르면. 토가 두를 때이 개수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게 토가 없을 때는 장명에서 이런 경우는 안 써줍니다. 왜냐면 토가 두르면 얘와 합을 해서 엄청난 기운에서 물을 다 제거를 시키니까
오행상 목이 죽겠죠. 왜냐면 물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가 사주에 이렇게 없다고 해서 장면에서 흑토별을 집어넣으면 그 이름은 이 이름을 불러준 것 같아서 너 죽어라 단명하라 단명하라 불러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지어서 단명하라 단명하라 그냥 불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화가 있을 때는 오행상으로 수가 들어올 때 화기가 수가 들어올 때 술과 두르면 수국화 서로 극을 하니까 이름에서 잡아줄 때 이런 경우는 지하수 경자를 잡습니다. 지하수 경자 이런 경우는 통할 경자가 있지만 여기 앞에 삼수별이 있으면 통할 경자 물을 줍지만 이런 때는 이런 것보다 물이 없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겠죠. 지하수 경자 왜냐면 지하수는 안반수라는 거죠. 물이 마르지 않는 안반수. 그러니까 지지의 공급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장명할 때 이럴 때는 지하수 경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토를 잡지 말아라. 토를 잡으면 이건 죽음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장명에서. 토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토의 세력에 의해 화와 토에 의해서 막강한 화의 토에 의해서 이 물이 다 이 안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흙 속으로 스며들면 얘는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특히 뭐가 죽냐? 나무가 죽겠죠. 이 사람에게는 이 개석에는 자식을 상징해주고 수명을 상징해주잖아요. 식상이. 왜? 물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 막강한 화와 토가 뭉쳐서 물을 싹 빨아당기니까 이 목이 물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고사된다. 고사. 말라 비틀어지겠죠. 수명이 말라 비틀어지고 자식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흙토를 잡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토가 두르면 이 속에 있는 임수마저도 작사를 내기 때문에 얘가 정처 뿌리를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있다고 해서 금이 많다고 해서 또 토가 없다고 해서 여자에게 이 사주가 여자 사주에게 토가 없다고 해서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이거 토를 집어넣고 장명해주고 이것은 극약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게 더 나아요. 없을 때 더 안전합니다. 들어올 때가 문제죠. 들어올 때가 극한 상황이 일어난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차라리 이렇게 없이 없는 경우가 더 오히려 편안하다. 그런데 오히려 긁어 부수는 걸 만들 수 있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잘 참고해야 한다. 어줍지 않게 배워가지고 이런 경우가 수가 많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고 또 토가 없으니까 토를 넣어서 장명을 해주게 되면 그 장명은 단명으로 갑니다. 단명. 그래서 그렇게 짓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신약사주인지 신강사주인지 이런 경우는 신강사주가 아니다. 신약사주다 이렇게 보겠죠. 옆에 많이 있지만 이 개수에게 있지만 얘가 크게 도움을 들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 신강했다면 이게 맞아요. 신강했다면 이미 관직 공무원으로서 크게 좋은 기운을 얻어서 공무원으로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는 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있지만은 힘이 있냐 없냐를 놓고 봐줘야 한다. 힘이 약하다. 얘가 유일하게 이쪽에 뿔을 내리고 있지만 얘 힘이 있지만 뿔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기운에서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약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